저희들이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이렇게 강의하는데 오늘 4장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을 이게 시작하는 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지요.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총 정리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그러므로 이렇게 합니다. 그 대부분의 성경이 이런 그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그래서 이 4장 1절의 그러므로는 그 앞부분 3장에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이어받아서 4장으로 넘어가는 이런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에베소서를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연구를 하신 분들은 이 4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에베소서 1, 2, 3장을 통틀어서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4, 5, 6장으로 넘어가는 이런 접속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렵죠? 저도 공감합니다. 에베소서 1, 2, 3장을 총정리하면서 4, 5, 6장으로 넘어가는 그러므로다. 이 부분을 마음에 두고 성경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 2, 3장은 교리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리,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4장 1절부터 4장 5장 6장, 이 에베소서 6장까지 있는데 이 4, 5, 6장은 앞에 1, 2,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고 삶으로 살아낼 거냐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 공통적으로 성경 교사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 2, 3장을 이렇게 잘 알고서 4, 5, 6장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서신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들이 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앞에 부분은 주로 하나님의 이런 진리를 체계적으로 또 깊이 있게 교리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교리로 진리로 이렇게 잘 서술해 놓고 이제 이 하나님의 원리를 이 교리를 어떻게 인격과 삶과 이 생활 가운데 실천해서 적용해야 할 거냐 이 부분은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4장 1절부터는 바로 실천으로 옮겨지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러므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러므로다. 로마서 8장에서도 들어가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로 놀라운 서신이라고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아까 교리를 말하고 삶으로 드는데 그런데 어떤 분은 또 뭐라 하냐면 에베소서 1, 2, 3장은 천상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상적이다. 성도들을 다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래서 정말 황홀한 그리고 탁월한 그리고 신령한 이런 세계로 우리를 데리고 에베소서 1, 2, 3장에서 충분히 그러한 것들을 서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너희들이 내려가서 이제 하늘에서 1, 2, 3장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4, 5, 6장은 너희들이 이제 내려가서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상에 특별히 교회에서 따라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걸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4, 5, 6장은 서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 2, 3장은 성도들의 어떤 심령과 그 신분에 대해서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하고 난 뒤에 너희들이 그 신분과 그런 특권과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그 위치에 걸맞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런 부분을 또 언급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새 와서 저희들이 계속 성경 공부를 이곳저곳에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저희가 자매회에서 성화교리에 대해서 했어요. 성화교리. 성화교리를 이렇게 이제 자세히 배운 분들은 좀 알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는 이걸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충분히 제시해놓고 하나님의 이 진리가 이런 건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은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교회다, 그리고 너희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가 그리스도 예수, 에베소서 1장에서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 18번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위치가 뭐냐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 신분, 특권 그와 관련된 것들을 충분히 말해놓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의인이라면 의인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톤으로 성경은 쓰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4,5,6장부터 나오지 아니하고 에베소 4,5,6장인 뭘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신분에 있고 어떤 특권 가운데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해놓고 너는 어디 소속이야? 미안합니다. 이번에 저 우리 교회에서 어디 좀 놀러 갔다 왔는데 저는 그냥 깜짝 놀랐어요. 흉보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뚝이 터지니까 그 저수지 뚝을 막아놓은 거 있잖아요. 뚝이 터지니까 이 물이 감당 없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이렇게 봤어요. 아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편하게 서로 교제를 하고 나누다 보니까 옛날에 다 한 가닥씩 했던 것들이 다 노출되고 폭로되고 거기서 다 이렇게 보여지는 걸 이렇게 봤어요. 일면은 이해가 됐어요. 첫째는 뭐가 이해가 됐냐면 참 수고들 많으시구나.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산다고 참 그 예전에 세상에서 둘째 가라면 서운하게 다 한 가닥씩 하고 휩쓸던 양반들이 이 교회 와서 참 그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구색 갖추면서 이렇게 앉아서 주님 예배하고 이런 언행 심사를 가지고 그래도 수정하고 교정해서 여기에서 맞춰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참 귀했어요. 참 진짜 수고 많으시다. 참 참이라고 참 애쓴다. 그 옛날에 그것들을 참고 사느라고 참 수고들 많으시구나. 첫째 그러면서 참 긍휼히 여겨졌어요. 참 알쓰럽더라고. 그냥 지금도 세상에다 풀어놓으면 그냥 고삐 불린 그냥 말처럼 그렇게 뛰면서 막 물불 안 가리고 살을 양반들인데 그래도 주님한테 다 콧깨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그래도 이렇게 제어되고 절제되고 또 그래도 다듬어지고 이렇게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감당이 안 됐어요. 이 성경에서는 그러라 그러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야 돼. 물론 4,5,6장이 그렇게 써 있어요. 이제 조금 지나가 보면요. 이 에베소서 여러분들 4,5,6장에 자세하게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에게 부모에게 상전에게 종에게 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 하라 하지 말아가 그냥 계속 나와요. 이 4,5,6장에. 그런데 그 4,5,6장부터 말할 것 같으면 그게 율법주의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1, 2, 3장에서 충분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예수 안에 있어. 너는 아담 안에 있는 게 아니야. 너는 마귀가 네 아버지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의인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 이렇게 4, 5, 6장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막 옛날 그게 막 나오다가도 구원받은 형제가 이래도 되나? 막 그런 말을 가끔 쓰더라고. 의식은 되시는가 봐. 그렇죠. 저는 그 질문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내가 구원받은 형제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몸된 교회의 지체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아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이런 행동까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뭘 해라 하지 말아라, 율법적으로 뭐 흑백 논리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교인은, 그리고 기독교의 이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참 놀랍죠? 감사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거.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막 꾀지지하고 다 아, 교회에서 목회 오시는 분이 그러면 어떡해요? 제가 차가지고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막 반칙하고 끼어들고 아무데나 주차해놓고 그러면 머쓱해요. 거기에 또 전주 온골 송천교회 또 간판이 또 이렇게 붙어있어요. 차 옆에.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이 그러면 쓰시겠어요? 그 말하면 제일 부끄럽지. 여기다 주차하면 되겠어요? 이거보다 아실 양반이 아실만한 분이 이러면 쓰겠습니까? 이 말이 더 무섭지. 그렇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이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굉장히 신학적인 거예요. 조금 고급적인 용어를 씁시다. 굉장히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지식적이고 교리적이고 그런 내용이 1, 2, 3장에서 있고 4, 5, 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라이프, 삶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행위로 뛰어드는 것은 말 그대로 율법주의가 되거나 신비주의가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 뭘 하고 않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삶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따라서 다 배워야 된다.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풍성하게 알아야 돼요. 체계적으로 알아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정립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말 깊이 있게 전문가처럼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삶도 중요하지만 삶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활하는 것, 삶, 적용, 실천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1, 2, 3장을 알고 4, 5, 6장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는지,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걸 알고 하고 않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지난 16년여 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더불어서 얼마나 우리 공부했습니까? 우리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진짜 그렇게 하기를 잘한 거예요. 진짜 잘한 거예요. 공부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요 우리 자매님들 다른 파트 다 맞아요. 어제 그제 저희 금요 소그룹에서도 저희 소그룹 성격 공부하고 참 이게 수요일 날도 신명기 말씀 놓고 우리 저 전부 앉아서 또 성경 공부하고 또 화요일 날 자매 모임에서 또 자매 속으로 우리 자매도 한 33분 나왔어요. 그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자매님들이 지난 16년 동안 이렇게 배웠어요. 제가 호남 지역 장로 모임하고 우리 자매가 겹치면 호남 지역 장로 모임을 안 갔어요. 그만큼 우리 자매님들이 배우고 이렇게 하나님 진리를 알아가는 그 일에 정말로 저는 신경 썼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지금은 정말 무르익었어요.
요새 제가 황홀해요. 우리 자매님들 변해가는 모습이. 그렇게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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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느 날 탁 터지는 거예요. 그 배움이 터지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되고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도전받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적에 목회에 대한 가장 큰 보람을 느끼죠. 아, 맞아. 저렇게 구원받은 지 20년, 30년이 된 뒤에도 저렇게 바뀌는구나. 그 고질적인 그 굳어진 데서도 그 껍질을 벗고 나오는 그 몸부림하는 모습, 자기를 고백하는, 나 지금까지 엉터리였다, 나 가짜였다, 나 사기꾼이었다, 나 엉터리로 주님 요령껏 그냥 눈도장이나 찍으면서 꾀부리면서 지금까지 왔노라고,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무서워.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금요 속으로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들어가서 자매님들 교제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어떤 자매님이, 공부 끝난 어떤 자매님한테 말하더라고요. 자매님이야말로 변하면 우리 교회는 다 변한다고. 그러니까 박수치면서 맞다고 맞다고 막 그래. 아, 깜짝 놀랐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그 걸리면 그 가시 목에 걸리듯이 걸리는 말이거든. 자매님만 변은 우리 교회 다 변한다고 그러니 제일 엉터리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하고 어쩔 줄 몰라야 하는데 박수를 치면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칭찬해요. 이렇게 자유했다고. 이렇게 자유했다고. 그 자유가 아무 데에서 나오겠어요? 그렇게 웃을 수 있고 그렇게 박수 치면서 내가 바로 그런 장본인이다고. 맞다고. 자매 말이 맞다고. 껄껄껄 대고 서로 같이 웃으면서 대화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놀라운 거라 그냥. 사람이 왜 자존심 상해? 왜 상처받아? 실력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실력 없으니까 견제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이 미끄러져서 넘어지기 바라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악해지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실력이 없으면, 무능하면 악해진다. 그래서 악해지는 거예요. 무능하고 실력 없고 가진 거 없고 그러면요,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도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귀에 다 걸리는 거예요. 아, 먹을 거 없어. 남이라도 먹어. 근데 남이 먹을 돈이 없어. 근데 그 사람한테는 걸려 안 걸려? 남이라도 먹으란 말이 얼마나 가슴에 못이 박히겠어. 없으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배우는 책자에 그런 써가 있어. 소그룹 책자에. 착해지기 위해서 유능해져라. 아이, 나 이런 말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 봐. 따라서 합시다. 착해지기 위해서 유능해져라. 유능하면요, 유능하면 여유가 있어요. 저 사람이 유능하잖아요. 박수 쳐줄 수 있어요. 내가 더 실력 있는데? 다른 사람이 축구하다 볼 넣었어요. 나는 그보다 더 잘 넣을 수 있어. 팍 박수 쳐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가끔 넣는데 저 사람은 잘 넣어. 아, 저기 좀 넘어져서 좀 그 발목 좀 삐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이 넉넉하고 실력 있고 유능하고 다른 사람한테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자존심 건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한테 너그럽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박수 쳐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은 내가 유능해야 돼요. 유능하면 상처가 안 돼요. 봐줄 수가 있어요. 꼴을 볼 수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배려할 수 있어요. 박수 쳐줄 수 있어요. 격려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띄워줄 수 있어요. 놀란 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 이 교리적인 걸 알지 못하고, 교리적인 걸 알지 못하고 삶으로 가는 것은 무모하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위대한 것이 뭐냐면, 다른 종교는 다 착하게 살아라 해요. 무조건 착하게 살아라, 훌륭한 사람 되라, 노력하라, 애써라, 도덕 윤리적으로 수양하고 갈고 닦고 다 그걸 가르쳐요.
기독교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눈꽃만큼도 행위로 천국 갈 수 없다고 가르쳐요. 눈꽃만큼도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애써서 자격 갖춰서 인간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뭘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신의예요. 농담을 해도 안 웃으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기에 신의를 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다.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진리를 알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알아야 돼. 길을 알아야 돼. 약도를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단히 배워온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고 싶어요. 또 한 가지, 그런데 진리만 알고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따라서 봅시다. 말씀만 알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그것까지 비우상하는 일이 없어. 아까 실컷 진리 알아야 한다고 해놓고 그건 알면서 또 그렇게는 안 살아. 그것은요 거짓말 장애인 거예요. 또 다른 거짓말 장애야. 알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건 속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배워야 하는 거예요. 세상 것도 배워야 되지만 주님 안에서 배워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수치스러운지 부끄러운 일인지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사람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알고도 않는다? 알고도 그렇게 안 산다? 그건 뭐예요 도대체? 그건 바른 사람 아니잖아요. 자기가 다 알아.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 못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살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배웠어.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져. 또 못 살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집니다. 회개하면 된다. 그때 이유를 붙이면 안 돼요. 나만 못 지키나? 다른 사람 다 못 오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어. 말씀대로 못 했어. 그러면 나만 이렇게 못 사나? 우리 다 못 살지. 너무 그러지 마라. 딱딱하게. 너무 꼬치꼬치 그런 거 짚지 마라. 그냥 우리 대충 가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쥐졌어요. 잘못했어요.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알았으니까. 그 진리를 알았으면 안대로 살아야 되고 못했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서 정말로 할 수 있는 대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지. 대중심리 이용해가지고 우리 다 못 오니까 우리 그냥 다 못 오는 대로 우리 이렇게 대충대충 가자. 니나는 오면서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안대로 살아야 돼. 왜 배우느냐? 그렇게 살기 위해서요. 따라서 합시다. 배우는 목적은 배운 대로 살기 위해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면 모든 건 끝나요. 그러니까 첫째로 죄가 뭐냐? 안 배우는 게 죄예요. 따라서 합시다. 안 배우는 것이 죄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네? 뭐라고 써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악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악이라니까요. 몰라서 못 믿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 몰라서 못 믿었다. 그러면 그냥 가다가 사람 중앙선 돌이켜가지고 유턴하다가 사고를 냈어. 그러면 나 몰라서 그 유턴하는 자리가 아니거든. 그래서 유턴하다가 또 사고 낸 뒤에 몰라서 그랬어요. 자, 그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모르는 것이 죄예요.
그 모르고서 구원받는 방법을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봐주나요? 안 그래요. 모르는 것이 죄라니까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는데 또 그대로 살지 않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배우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첫째로, 아, 내가 지금까지 몰랐구나. 아, 내가 이제서야 내가 이걸 알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아, 내가 이제 고쳐야지.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몰랐다? 이제 알았다? 나 이제 그렇게 살아야겠다. 근데 또 어떤 증상이 오냐면, 내가 그대로 못 살았을지, 아이고, 나 이거 잘못했네. 아, 내가 엉터리치 됐네. 아이고, 내가 어리석었어.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못했어도 잘못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잘못하고도 잘못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어렵죠. 알고서 가만히 있는 것인지. 아, 표정 좀 지어봐요. 모르면 어떤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그게 잘못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 잘못을.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예요. 아, 모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모르니까 가책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16년 전에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그동안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기성교단에서나 우리 모임에 와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 안에 모순이 많은가? 왜 이렇게 문제점들이 계속 나타나는가? 했을 적에, 아, 이것은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나빠서가 아니라 못 배워서다. 이걸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나는 죽기 살기로 가르쳐야겠다. 성도들을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이 야만, 이 미개한 상태에서, 눈 뜨지 못한 상태에서, 어리석음에서 그 껍질을 벗겨줘야겠다. 그래서 계몽해야겠다. 사람들을 깨우쳐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죽기 살기로 여러분들을 가르친 거예요. 진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너무 잘 이걸 배웠어요. 잘 배웠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배운 대로 안 살면 판단만 돼요. 어떤 사람이 잘 알아요. 성경을 잘 알아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체계적으로 알아요. 신학적으로 알아요. 대단한 고수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요. 본의 안 돼요. 그러면 판단이 돼요. 아이고, 저렇게 말은 잘하고 저렇게 성경은 깊이 있게 하는데 왜 저렇게 안 살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왜 엉터리일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많이 안다고 해서 장땡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알면 알수록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성경에서 그죠? 많이 선생된 자가 책임이 더 크다고 한 대로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거예요. 책임도 크고. 왜냐하면 본인도 그렇게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빚을 갚아줘야 되거든요. 내가 많이 알면 다른 사람을 가르쳐줘야 한다고요. 그렇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도 그렇게 못 살아. 못 살으니까 판단받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아는 것 중요하지만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은 죄악이에요. 또 모르는 것도 죄악이지만 알고서 안 대로 살지 않는 것도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착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굽신굽신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아니에요. 배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은 배운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뭔 말 알겠죠? 따라서 다 착한 사람은 배운 대로 순종한다. 배운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못하면 못했다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온골 송촌교회 형제 자매님들, 저를 포함해서 다들 하나님 말씀 공부하기를 배우기를 정말로 부지런히, 정말로 열심히, 정말로 거기에 착념해서 집중해서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는 대로 살려고 하는, 실천하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저희 교회가
좀 짧은 세월이지만 지난주가 우리가 16주년이 됐다고 그래요.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요? 하여간 우리가 10월 첫 주가 이 우리 개척은 주잖아요. 10월 첫 주. 그러니까 지금 10월 15일인가요? 오늘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 16년 됐어요. 근데 16년 짧은 세월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주님 앞에 이렇게 많이 구원받으시고 또 이렇게 예배당을 주님이 이 땅을 사서 예배당을 또 지켜 하시고 또 체육관 또 땅을 사서 체육관을 지켜 하시고 또 저 용수 초등학교다 농구장을 지어서 또 기증도 하게 하시고 이제 껍데기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영적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배운 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배운 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배운 대로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온골 송천교회가 정말로 강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뭐 칭찬하기는 쉬운 건 아니지만 한다면 구태여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증명이에요. 정말로 감사하지요? 감사하죠. 오늘 설교를 그럼으로만 하다가 끝났는데. 그래서 지식을 반대하는 반지성주의는 성경적이 아니죠. 성경은 지성을 가르쳐요. 지정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었고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정립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기를 바라시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배운 대로 실천하고 배운 대로 적용하고 배운 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열매 맺는 따라합시다. 열매 맺자. 그렇죠. 배운 대로 그렇게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참 이렇게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실하게 맺히도록 왜? 실제로 했으니까 그 과실, 실과 헐적의 실자가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안 사는데 열매가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진짜 안대로 순종한 사람에게만 맺히는 것이 열매죠. 열매가 없다 정말로 글을 듣는데 열매가 없다 그 사람은 실제로 안 했다는 뜻이에요. 헌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베소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저희들을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제시하시고 저희들이 어떤 자인지 어떤 신분에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우리의 머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참으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와 신분과 특권을 주신 만큼 그에 걸맞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져서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저희들이 풍성하게 그 열매를 누리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서 4장 이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천하고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참으로 저희들 각각이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견실하게 아름답게 능력 있게 건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그 기대를 성취해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